자, 반갑습니다. 통합과학 가르치는 신승환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학력평가 이 교육청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해볼 텐데요. 일단 총평과 문항해설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 일단 시험 보느라 모든 수험생분들 고생 많으셨고, 아마도 뭐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번에 통합과학 난이도 자체가 뭐 어려운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과학 때문에 뭐 부담감이 높거나 뭐 기분이 나빴다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험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땠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총평입니다. 일단 첫 번째, 시험 범위는 우리가 생명 시스템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전사와 번역까지가 포함이고, 만약에 순서대로 여러분들 학교에서 진도를 나가고 있다고 치면 정확하게 이제 1학기 전범위 정도가 될 겁니다. 대단원 1, 2단원이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됐고, 난이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쉬운 편에 속합니다. 보통 교육청 모의고사를 봐도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도 30%에서 뭐 하다못해 40% 문제가 한 두세 개씩은 반드시 출제되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50%대, 60%대 문제도 뭐 거의 없고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문항, 18문항이 65% 이상의 정답률을 보이면서 조금만 공부를 하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문항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시험의 의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난이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그거는 미리 얘기하고 갑니다. 평가원은 단일 기관에서 매해 출제하기 때문에 6구 수능 그리고 그 다음 해뭐 등등등 이런 것들의 경향성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분석하고 향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유의미하고 밸류업을 합니다. 근데 교육청 모의고사는 시행하는 주관하는 곳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시험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 작년에 똑같은 기관에서 낸 시험과의 비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작년 9월 학력평가입니다. 제가 그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시행된 이후로 거의 모든 모의고사를 전부 다 해설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유례 없는 일이죠. 제가 봤을 때그 중에서 가장 쉽지 않았을까. 작년만 해도 40%대 문제가 3개, 50%대가 3개, 60% 초반대가 두 문제, 이렇게 해서 총 8문항 정도가 그래도 공부를 아예 안 하면 풀 수가 없는 형태로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없죠. 그리고 50%대, 60%대 하나씩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가 18문제 정도가 70% 이상의 이 정답률을 보이면서 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풀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비교적 매우 쉬웠다. 작년 거를 기대하고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은 좀 허무할 수도 있을 만큼 난이도는 쉬운 편에 속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모의고사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요. 뭐 고3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뭐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의 점수로 내가 뭐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지표가 많거든. 근데 우리는 사실 내신이라는 것에 통합과학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내신 범위와 겹치는 문제는 무조건 한 번씩 더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겠지? 마지막으로 이맘때쯤이죠. 보통 빠른 학교는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에 이 조사를 다 하더라고. 이반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좀 천천히 이 물어보는 학교는 보통 요맘때쯤 이 선택 과목을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까지는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고1 학생들까지는 이 선택 과목을 수능까지 연계해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 지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후배들, 지금 그 중3 꼬꼬마 친구들은 사실은 선택 과목이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수능에서 어차피 통합과학을 볼 거고 이 내신 자료로서 이제 물화생지 뭐 혹은 사탐을 선택하는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선택 과목을 고르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지표로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다 비슷하다, 선호도가 비슷하다 하면 본인이 잘하는 과목을 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내신과 수능이 모두 연계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잘하는 과목이 뭔지 이런 것들을 쓱 훑어보고 선택을 하시는 게 그나마 후회를 덜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 지표로서 뭐 활용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이 활용도 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시험 굉장히 부담 없고 편하게 볼수 있는 시험이 맞았고, 난이도도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문항들, 세부 문항들 해설을 이 다음 편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